현우와 한 몸처럼 붙어 다니다 보니 교수나 학생 모두 현우 엄마와 스스럼이 없습니다. 현우를 맨 앞자리에 앉히고 휠체어를 한쪽에 밀어놓는 것까지가 엄마의 역할입니다. 이것은 여화의 속성을 말하는 것입니다. 아름답고 거룩한. 사시가 심한 현우는 시력이 나빠 늘 맨 앞자리에 앉습니다. 현우는 신학대학에서 음악 목회학을 전공하고 있습니다. 짝꿍도 정해져 있습니다. 현우의 필기를 도와주는 도우미 학생 김찬영 군입니다. 같은 과 친구기도 하죠. 현우는 수업 시간에 조는 법이 없습니다. 늘 집중하려고 최선을 다하죠. 하지만 이렇게 집중을 하려 하면 심했던 사시가 더 심해집니다. 우리가 찬양을 드릴 때 서서 찬양한다는 것은 내 자신이 낮아지는 것입니다. 교수님 이제 말씀하신 거를 이제 답을 해야 돼서 생각도 해야 되고 책도 봐야 되고 프린트도 봐야 되고 막 그래야 돼서 생각이 많아지면 눈이 자꾸 돌아가서 그러는 것 같아요. KBS